아이고, 차 감독님 오셨습니까?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용건만 말해요. 뭐 찾았어요? 아드님이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. 이 아이가 강인경이 낳은 아이란 말입니까? 예. 차 감독님하고 쏙 빼닮았죠. 그렇죠?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? 아무 아이 사진이나 들고 와서 우기면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하나? 하긴 믿기 힘드시겠지. 저 귀여운 아들이 지 아버지 인생을 망칠 판인데 마냥 반가워할 수도 없고, 그쵸? 뭐야,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이런 사진으로 날 협박할 생각이라면 그럼 믿기 힘드시면 할 수 없죠. 이 사진을 들고 누굴 찾아가야 씨알이 맥힐래나? 아, 사모님이 좋겠네. 배도 안 아프고 자식을 하나 더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하실까. 그것도 강인경이가 낳은 아들을. 그건 좀 그런가. 그럼 남회장님을 찾아가면 되겠네.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, 너도 네 새끼가 궁금하긴 궁금할 거다. 나도 죽을 고생해서 찾아냈는데 그걸 그냥 다 알려달라고요? 그건 상도에 안 맞죠, 차 감독님. 병근태 씨. 백두 영화사의 내 사무실 언제 만들어주실 겁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 아이 어딨냐고요?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, 차 감독. 당신. 이 사진 선물로 드리지. 딸 사진은 있어도 아들 사진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. 이 아이가 강인경이 낳은 아이라고? 믿을 수 없어. 말도 안 돼. 그래,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잖아.